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CJB 뉴스입니다.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건물 외벽 등에 그리는 그림을 그래피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거리 예술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 성안길 거리가 허락도 없이 그림을 그려놓는 이 불법 그래피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성안길의 한 은행 건물 외벽에 정체불명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건물주와 은행 측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골목길 외벽에도 똑같은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약 2개월 전쯤 새벽 시간을 틈타 누군가 그려놓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인근 대형 배전함에도 캐릭터인지 알파벳인지 해독하기 힘든 표식들이 난무합니다. 상가 셔터와 출입문, 심지어 청주시가 벽화를 만들어 놓은 곳에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곳 성안길에서 확인된 것만 40개가 넘습니다.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일명 그래피티인데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그림을 그렸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청주시는 급한 대로 주요 관광지 주변은 덧칠로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CCTV까지 확보해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쁘게 꾸미려고 벽화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벽화 사업을 한 그 위에다가도 덧칠을 하니 이거는 정말 문제다. 반면 그래피티는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예술의 장르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고 사회적 반칙이 맞습니다. 음지로 숨지 말고 바깥에 나와서 그 예술을 한번 펼쳐봐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월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현행법상 그래피티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피티가 낙서라는 인식을 넘어 예술로 인정받기 위해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